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아담을 만드셨나이다. 모든 걸 아시고 만드셨고 줄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방법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님이 오셔서 외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서를 이루러 왔다고 하셨나이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일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외치소서하오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을 통일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약속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주시고 범죄 타락한 야곱의 집의 모든 죄도 주님이 맡아주시고 유월절 초막절로 영육을 구원해서 영광 받으시나이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이 범죄 타락하여 애굽의 길로 가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말씀 주시고 회개하고 오라 해도 저들이 듣지 않다가 북방칼에 잡혀갔나이다. 그래서 430년 종살고 스룹바벨 역사로 회복을 받았나이다. 기독교 종말도 구약과 똑같이 그림자같이 되고 있사오니 우리는 스룹바벨 회복밖에 역사가 없나이다. 이 일이 불려왔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시온산만 향하여 따라갈 수 있는 충성된 종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0장입니다. 애굽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멸망과 항패에 대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자, 성경을 믿으면은 이 말씀을 따라가지만은 성경을 손에 들고 다녀도 그 내용을 모르면은 따를 수가 없지요. 지금 세상 종말이 왔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종말을 보여주는데 시드기야 정권이 지금 바벨론 잡혀갑니다. 근데 본인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애굽의 도움을 기다렸어요. 시드기야가요. 17장 좀 봅시다. 시드기야의 신앙이 타락이 됐어요. 17장 보시면은 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려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이게 시드기야 정권이에요. 백향목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장사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산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때 70년 동안 수양버들, 수양버들은 바벨론을 가르쳐요. 유브라강가에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안에 있었더라. 이게 예루살렘의 행편, 바벨론의 속국이 됐어요. 근데 여호야김 왕 4년부터 606년부터 70년인데 근데 시드기야가 미혹을 받았어요. 7절에 그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예루살렘 정권이 말이요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이게 시드기야의 남방 애굽에 가는 미혹이에요. 애굽 사상에 들어왔어요.
이 포도나무 예루살렘이.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뭡니까? 바벨론을 때려서, 바벨론을 보내서 시드기야 정권을 이제 회개시켜서 복을 주려 하는데 시드기야는 선악가지를 따라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이 시드기야 정권이 애굽에 지금 미혹받고 갑니다. 애굽에. 애굽에 가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려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간을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애굽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이런 말씀 했어요. 14절에, 너는, 자, 이는, 하나님이 이는,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을, 15절,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시드기야가 남쪽 애굽 나라에 도움을 구했어요.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70년 바벨론 섬기는 건데 시드기야가 애굽으로 뺑소니를 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어떻게 70년 바벨론 종살 하느냐 도망치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아담이 선악과 먹듯이 애굽에 갔다가 그 말아요. 분명히 17장 기록됐지요. 이게 잘못된 정권이요. 애굽을 믿는다. 우리나라도 미국 믿어요. 미국 사드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라고. 핵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자 본문 가서 30장에 6절 봅시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은 도움이 안 되죠. 갈대 지팡이니까. 그 모세 총회가 애굽과 다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무슨 칼? 바벨론 칼.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적 애굽 땅이 사막과 항구지가 되리니. 애굽은 도움이 안 되지요. 애굽은 용의 집입니다. 마귀 집인데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렇게 자본주의 애굽 정권은 물질주의예요. 다 자기 것이래. 자 계시록 11장 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것이 영적 애굽이라 했죠. 애굽 소돔 고모라. 자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스웨네 곧 구수 지경까지 항무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니 거저파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앞으로 40년 남았다. 예루살렘의 바벨론에게 종살 시간이 40년 남았다. 그러면 에시겔 앞에 30년 지나갔다 그 말이요. 합하면 70년 맞죠.
내가 애굽 땅으로 항복한 열국같이 항복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항복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그 애굽 정권이 흩어진다. 시리기아가 믿었더니 애굽도 잡혀가더라 그 말이요.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아니 잘못 읽었는데 29장 읽었죠. 30장인데 자 이렇게 실수가 많아. 자 30장 몇 절 읽었죠? 아까 어? 9절? 6절? 아 그때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건세도 낮아질 것이라. 그 애굽이 도움이 안 된다. 그 물질이 미국이 자본주의가 우리 기독교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돈만 있으면 다 됐다. 이게 구원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이 내려올 때 속수무책이라. 소련을 이기는 무기는 하나님의 인이요. 계시록 9장 4절에 그러게 하나 애굽의 교만 건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도리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항보한 열방같이 그들도 항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그렇게 시리기아야 너 애기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 못했어요. 요시아는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는데 그 후손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에 불 난다는 거죠. 앞으로 지구에 불타면은 기독교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애굽을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애굽이 못 도와준다. 그날의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가서 염려 없이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애굽의 바벨론 군대가 들어온다. 애굽의 멸망이다. 그 우리 도움은 하나님이시지 이 땅이 아니란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소련을 보내서 이 지구를 다 심판한다. 그 말이 그 42달 동안 일곱째 머리가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수정통치 보면은 이 땅의 자본주의 세계는 다 끝이 난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게 했으며 악인 일곱 머리 열불 타국인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항복케 하리라. 타국인이죠. 다른 나라 애굽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나라가 와서 애굽을 잡아간다. 그 애굽에 피난 가면 안 되지요. 피난처는 여호와지요. 그래서 이제 37장 가면은 이 골짜기 뼈다귀가 이스라엘인데 말씀을 집어넣으니 큰 군대가 되더라. 그 말씀 회복. 육체의 구원. 예? 뼈다귀는 육체지 영이 아니죠. 예? 여러분 몸에 뼈가 있죠. 육체 영이요. 육체란 말이요. 하나님 육체를 왜 만들었느냐?
영이 하나님이 찬송받을 줬고 만드셨단 말이죠. 그 얼마만큼 사람이 출생하면 끝나느냐. 바다 모래같이 수도 없이 많아야 돼요. 그게 천년시대예요. 그런데 육체 구원이 없다고요? 육체는 구원이 없다고요? 그건 마귀 소리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돼요. 하나님 아담 만들었죠. 그 아담의 영이요, 육이요. 육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아담 후손 맞아요. 그 어떤 아담이가 인간의 시조가 아니라케. 그게 뱀 소리예요. 성경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창세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상징, 표상. 그림자다. 그 아담이 두 사람이요. 그 두 사람 다 육이요. 근데 첫 아담은 신령하지 못했고 마지막 아담은 신령했다. 예수님이요. 알았어요?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지 애굽의 왕이 아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는 거요. 시디기아가 미혹받고 가보니 애굽이 망했더란 말이에요. 오늘 부자교회가요 복받은 줄 알죠? 망했어요. 언제? 북방 올 때 다 뺏겨. 교회 재산 뺏겨. 예? 교회 장보가자 다 가져가. 그렇게 교회는 빈털터리가 돼. 그래서 강탈자 노략꾼이 온다고 북방에서. 그것이 솔로몬 성경에 금이 꽉 차고 넘쳤어요. 근데 바벨론에 다 뺏어갔어요. 부자 잡아가고. 근데 가난병이면 조금 남겨뒀어요. 노숙자들. 부자 다 잡혀갔어요. 돈까지, 가족까지. 그게 예레미야 39장에 기록됐어요. 맞습니까? 심판입니다. 12절 봐요.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악인이 바벨론 타국 사람 이 타자가 다를 타자요. 다른 나라 사람이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항복해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애굽의 멸망. 그렇게 다니엘 2장에 우상의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죠. 예? 그 뭐가 부서졌어요? 진흙이. 뭐가 남았어요? 철이. 근데 공중에 뜬 돌이 뭘 쳤어요? 철을. 그게 철이 다 가루가 돼 날아가고 돌만 남았지요. 거기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 머리돌이 태산을 이 공산당 강대국을 치니 다 없어지고 돌만 남아요. 이게 예수님의 왕국 건설인데 예수가 머리돌이요. 그래서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 두려움은 마귀입니다. 평안은 예수입니다. 평강이. 그 돈이 있다고 없다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평강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일용 월량식을 달락해라. 예? 뭐 한 달, 10년, 100년 먹을 양식이 아니고 매일매일 일하면 일용 월량 생긴다는 거죠. 일용 월량식. 14절 내가 바드로스를 항복게 하며 바드로스는 애굽의 도회지요. 서안의 불을 일으켜 서안도 애굽의 도회지요. 큰 도시 너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경관 성 신에 쏟고 또 너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이 지구는 불타요. 응? 신이, 이 신이란 것은 애굽의 도회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너도 애굽의 도회지. 너는 찢어 나뉠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며 것이라. 애굽에 갔더니 바벨론이 잡아가더라. 내가 애굽 땅에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예? 자본주의 끝났다. 물질주의가 끝났다. 그 교만한 건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라. 이것이 지구 종말, 자본주의 종말, 예? 강대국의 종말이 오는데 자본주의 강대국이 먼저 망하고 철같은 공산주의가 마지막 남았다가 수르바벨과 초막길에 싸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겟돈은 악을 없애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지상강림해서 육체로 강림해서 육체 인간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십니다. 자, 19절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후사녀 반인데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가 누구냐? 심판자다. 예?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버지 심판처 가자요. 예? 하나님은 영이신데 심판 못해요. 육을 심판하면 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요. 예? 심판하려. 그게 영원한 복음이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 즉 적은 채 꿀같이 먹고 다시 하는 사람은 데려가고 예수를 믿어도 계시록 버린 사람은 안 데려가요. 계시록이 여호와의 책이요. 예?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의 출생이죠. 이걸 갖다 천국 복음을 이렇게 천국 가는 복음. 계시록은 영원히 사는 복음. 그 예수는 한 분인데 7대 법을 다 줬어요. 예? 선악과 법도 예수의 법이요. 그 예수님이 이 땅 오셨다가 여섯 번째로 오셨어요. 여섯 번째 법으로. 그래 소가성 여자가 예수 만났죠. 12시에. 너 남편 데려오라 할 때 뭐라 했어요?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했죠. 왜? 남편은 아내를 살려주는 게 양편이요. 그 네 남편이 다섯 명 있었지만은 너를 못 살려줬지? 너 고통만 받았지? 어찌 그리 잘합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그 말이 뭐요? 내가 네 남편인데 네 눈이 지금 어두워서 날 보지 못하잖아. 그 남편 데려와. 없어요. 남편 다섯 명 있었잖아. 그 네 남편 아니지? 내가 네 남편이야. 여섯 번째. 그 믿음이 남편이야. 예? 선악과 혼혈금지법, 방주법, 할례법, 율법이 예수가 세운 법이요. 그런데 피가 없어서 이 여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그 여자가 영생 얻은 거예요. 그 피공로로, 예? 한복제물로 죄값을 지불해야 해방될 거 아니요. 포로 중에서 그 영혼 구원이고 계시록은 작은 책이지만 꿀같이 먹고 예언하면은 육체가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는 한 분인데 법이 일곱 개요. 예? 7대 법이요. 그 안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요. 7대 법이 뭐냐고?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지. 그리고 육이 무슨 필요하냐고 영혼만 구원 받지. 그게 이 시대의 마귀의 미혹이요. 마귀 미혹. 자, 20절 제11년 시드기야 왕된 지 11년이요. 예? 그게 이제 11년에 잡혀가요. 4월 달에 불타고 5월 달에 막 기근이 오고 제11년 정월, 정월이 몇 월이요? 1월 달이죠.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자, 이 강대국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팔을 꺾었다.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게 물질주의, 검정말 자본주의는 살릴 약이 없다. 끝났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이게 자본주의 심판입니다.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드셨어요. 이사 10장 5절에는 화 있을지 아수르 사람이요, 그런 나의 진노의 막대기다. 그 손에 분하는 몽둥이다. 내가 한나라 이스라엘을 치고는 꺾어버리리라. 그 말이에요. 내 칼을 그 손에서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 팔이 꺾어졌으니 도움을 못 주잖아요. 그 자본주의 종말. 그럼 시온주의 승리, 예? 말씀 승리, 수르밥의 승리, 애굽의 바로는 북방에 망했다.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들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그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누가 압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39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39장 이 예언이 여기 이루어졌어요. 1절 보세요. 유다왕 시드기야 9년, 아까는 10년이죠. 9년 12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오늘 소련이 세계를 심판한다고요. 자본주의를.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이게 에스겔 30장과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려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 느보와 한간장 사스김과 박사장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이게 시드기야가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 예루살렘 왕이란 말이에요. 도망하게 하되 밤에 왕의 동상길로 쫓아 두 담 세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 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잡혔어요. 목사가 잡혔어요. 미국 도망가다가. 예? 오늘 교인들이 돈 따라가다 잡혔어요. 데리고 하마 땅 님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며 끌려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몽둥이로 세웠어요.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그 신문권을 맡겨줬어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응? 바벨론 왕이 님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이게 목사 눈 빠져, 교인들 부자 교인들 눈 빠져, 후사님만 가면 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드기야가 심판받게 됐어요? 애굽을 의지했다. 애굽의 도움을 받았다. 애굽에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보지 못하는 눈은 빼라. 그 스가랴 14장에 초막절 올 때에 초막절 모르면 눈이 썩는다. 혀가 썩는다. 살이 썩는다. 이게 아마겟도 전쟁이요.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왕궁이 뭐요? 왕이 사는 집이야. 예? 백성의 집, 부자들 집을 다 불질러 버렸어. 그 앞으로 세상은 불바다 되어 암하게 떠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12대장 느보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겨 잡아 옮겼으며, 12대장 느보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가난뱅이죠, 가난한 사람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유다 땅은 복된 땅인데 부패된 부자 다 잡혀가면 땅이 비어서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70년 될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이것이 심판이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1장은 강대국의 종말인데요. 이게 애굽의 종말, 바벨론 종말, 이 종말에 우리 살고 있어요. 바카라 시대요. 자, 제11년 31장 3월 초1일에 이제 4월달에 5월달에 접해갔는데 4월달부터 한 달 남았어요. 예루살렘 심판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성, 큰 성 위엄을 네게 비하랴. 예? 애굽에 오늘 미국이 영국 불란서가 자본주의인데 큰 소리 치지요. 돈 있다고. 벌써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강대국이 다 강하니 강대국이죠.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그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일곱 무리 강대국은 시대마다 마귀가 쓰는 나라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루지 못하며, 솔로몬 성전이 지배를 받아 미혹을 받아 크다고 의지하고 잣나무가 그 구옥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솔로몬 성전에 말이요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강대국이 또 아름다워 힘이 세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좌파가 왜 생겨요? 왜 공산당 목사가 나와요?
공상대 강하니까 영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사상전쟁이에요. 뱀이냐 하나님이냐,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좌파냐 우파냐, 염소냐 양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편이죠? 그럼 시온이야. 시온이 더럽게 돼 지금. 하나님 잠시 버렸어.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잠시 버려. 슬프다 아리엘. 연분연 햄바다 즐기는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심히 괴롭혀 아주 더럽게 낮아져서 미친 여자 같이 목소리가 땅에 지껄거려. 그게 5개월까지 초막절까지 시련받을 거요. 버림받을 거요. 짓밟힐 거요. 고난받을 거요. 그래도 그 길로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그게 고난의 풀무요. 거기서 이제 그슬려가지고 나무대기가 불타고 껍데기는 속은 단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그게 최후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은 시온이요, 정부가 바꿔져요.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그게 바벨론은 70년 지나면은 고레스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림으로, 이게 메데파사왕 고레스 다리오 시대인데,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지옥 불 못 간다. 고레스가 회복하러 왔는데 바벨론이 지옥 간다 그 말이요. 바벨론 정권이 지옥 간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바벨론 정권이 끝난다. 70년 만에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전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방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그 솔로몬 성경 가르쳐요. 시디가 정권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청량 못 받으면 천년 지옥 갔다 와야 돼요.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게 일곱 머리 짐승들은 차례차례로 악을 행하다가 지옥 가면은 칼을 베개하고 잔다고요. 이집트 바로 왕부터
스탈린까지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들은 예측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이제 답을 해석해서 앞에 말한 것이 누구냐? 바로 이집트다. 그 물질교회다. 부자교회다. 그래서 바벨론도 지옥 간다. 부자교회도 주님 재림 때 안 오면 천년 지옥 간다. 그 말이야. 지옥 불못에서. 그래서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그래서 에스겔의 핵심은 40년 있으면 세상 끝나는데 솔로몬 성전 자폐가 불타는데 무엇이 소망이냐? 시드기야야 애굽이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안 된다. 갈대 지팡이니까 집어치우고 바벨론의 속국에 순종하라. 그 순종 안 하다가 눈 빠져서 자폐가 닦고요. 이게 오늘 교회의 종말을 미리 그림 찍어놨다. 사진 찍어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 지도자들이 눈을 못 봐요. 소경이요. 그래서 눈 빼버려요. 예? 시드기야 왕이 눈 빠졌지요. 그게 모델이요, 모델. 예? 정말 보여줬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에스겔서를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 뭔지 모르겠어. 어려워서. 그러니까 눈이 빠져. 예? 마태복음 읽으면요. 영혼권 받았어요. 근데 계시록과 예언서는 육체구원인데 육체구원 못 받으면 육체가 썩어요. 불타 죽어 이래요. 그만 치봅시다. 구장성가 부릅시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오늘 여기 나타나서 세계 민족 구원하는 크신 역사 이루어지기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건 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비밀 이 땅 위에 나타나서 잠든 영혼 깨우치어 말세 복음 전파되기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건 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이 장막에 나리시어 이 민족을 한란에서
살려주는 역사되길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건 역사 나리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보호 이 나라에 임하시어 모든 예언 이뤄지어 안식세계 이뤄지길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건 역사 나리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타락 범죄에 거짓되지만은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참 구원자시니 능력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이제 명령하시기를 다시 예언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충성되게 종되라고 말씀했지만은 저희들 선악과 진리로 타락이 되어서 미련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차고 넘치는 동방세일 역사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